빠방 하이. 이번 겨울은 엘사가 휘젓고 간 것 마냥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SNS에서 올라프 눈사람 만들었다가 빠개져서 좌절한 분 여럿 있죠? 여러분, 눈사람은 부시지 맙시다. 네? Anyway, 이렇게 눈 오는 날엔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겨울왕국 보는 게 국룰이죠? 다들 겨울왕국 최소 3번은 보셨잖아요. Right? 노래라고 하면 눈 뒤집히는 우리나라 102분 중에 무려 24분이 노래인 겨울왕국이 히트치는 건 당연했었죠. 네, 상영시간 중 5분의 1이 노래입니다. 메리코는 팝송이면서도 멜론 차트 1위에다가 영화는 1000만 관객 넘었으니 뭐. 이와는 반대로 겨울왕국 티저가 처음 공개됐을 때 반응이 최악이었던 건 아셨나요? 뻔한 내용일 것 같은데다가 올라프도 평범하고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내부 반응도 마찬가지여서 개봉 전에 올라프가 삭제될 뻔했다는 사실. 이보다 놀라운 비밀들이 많은데요. 겨울왕국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디즈니의 영화들이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모든 작품에 공을 들이는 걸로 유명한데요. 아마 겨울왕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제작한 작품일 겁니다. 안드레센 처도르를 유명한 창업자 디즈니가 눈의 여왕을 영화화하려고 살아생전인 1937년부터 각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원한 기획부터 완성까지 무려 75년이 걸린 셈이죠. 눈의 여왕 줄거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옛날 옛적에 카이라는 소년과 게르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악마가 모든 물체를 추하게 비춰주는 거울을 깨트리는 바람에 그 파편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히고 말았죠. 그때부터 성격이 180도로 변해 차가워진 카이는 마음이 차가운 아이만 데려간다는 눈의 여왕에게 납치당합니다.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러 우여곡절, 아니 엄청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카이와 눈의 여왕을 발견합니다. 그때 게르다가 카이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눈물이 카이의 심장과 눈에 박힌 파편을 녹였고 두 사람은 함께 춤추며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마무리. 겨울왕국의 초안도 이 줄거리를 그대로 따랐는데요. 엘사가 눈의 여왕, 안나가 겔다, 크리스토퍼 혹은 한스가 카이 역할이었죠. 네, 엘사가 악역이었습니다. 이게 엘사의 초기 디자인이었던 거 아셨나요? 처음엔 파란 얼굴에 뾰족한 머리카락에 살아있는 족제비로 만든 외투를 입은 마녀 컨셉이었죠. 왠지 이분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안나와 엘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올라프도 원래는 마시멜로 같은 디자인의 악역이었다는 거. 물론 이 스토리를 들고 왔다가 망할 것 같다고 대책에 까이고 수많은 수정 끝에 엘사와 안나가 자매라는 설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도 악역인 건 변함없다가 메리코 테스트 영상을 보고 동냄새를 맡은 제작진들이 갑작스럽게 엘사를 선역의 주인공으로 바꿔버린 이라는 유명하죠. 엘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매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결말을 보고 제작진이 이런 스토리는 본 적 없다며 공연받아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하여간 디즈니 돈 냄새 맡는 건 거의 신급이네요. 이처럼 엘사는 태생의 악역 기반이다 보니 기존 디즈니 공주들과는 달리 독특한 캐릭터성을 보여주는데요. 무작정 밝지 않은 어두운 성격을 가진 데다가 디즈니 마녀들의 전유물이었던 마법을 자유자재로 쓰죠. 이게 우리가 엘사에게 치는 모먼트, 그냥 짱 셉니다. 다 갖고 놀죠. 손짓한 물체들은 그대로 다 얼려버리는 건 물론이고 순식간에 얼음으로 성을 만들질 않나. 한번 빡치면 마을 전체를 겨울로 만들어버리죠. 올라프나 마시멜로 같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건 기본. 거기에 24시간 지워지지 않는 화장술까지. 잘 때도 눈화장 지난데요. 이건 엘사가 화장 지운 짤로 유명하죠.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비교해봤을 땐 원래 눈이 화장한 것처럼 생겼나 봅니다. 그냥 사기캐네요. Anyway, 한 번은 과학 동화에서 엘사의 능력치를 분석했는데요. 엘사의 위력은 약 1.08기가와트로 우주왕복선 6개, 원자력발전소 하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사는 여왕이 돼서 다시 예전처럼 힘을 감추고 살죠. 엘사의 하루 스케줄을 살펴볼까요? 6시, 기상 후 당일 할 일 준비. 7시, 원래 안나와 아침 먹었어야 할 시간. 7시 15분, 안나 깨우기. 7시 30분, 이제서야 안나 아침 식사. 7시 45분, 관료들 업무 보고받을 준비. 8시, 전날 남은 문서 처리. 9시 30분, 교역대상국 대사들 맞이. 10시, 무역협상 시작. 12시, 교역대상국 대사들과 점심 식사. 13시 30분, 무역협상 체계. 15시, 도성 시찰. 16시 15분, 휴식시간. 16시 30분, 당일 미팅에 관한 문서 처리. 17시, 여왕에게 온 요청 및 제안 접수. 18시 15분, 주간 업무 점검 2길 대비. 19시, 안나, 올라프, 크리스토프, 수벤과 저녁 식사. 20시 서류 업무 마무리. 21시 가족 게임 시간. 22시 취침. 와우. 주 7일 16시간의 빡센 스케줄 때문에 엘사가 떠나려 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범한 일만 하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자유가 됐을 때는 정말 신나 보이는데요.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하나 봅니다.
두둥. 전방 100m 안에 엘사가 보인다. 아이를 가진 분이라면 바로 도망가야 합니다. 통장이 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겨울왕국이라 쓰고 엘사왕국이라고 읽습니다. 3,500만원 한정판 인형이 나오질 않나. 디즈니랜드를 몇십 년간 지켜온 신데렐라 성이 엘사의 성으로 바뀌기도 했죠. 엘사 열풍은 여기서 그치질 않는데요. 영화 개봉 후 딸의 이름을 엘사로 짓거나 엘사로 개명하는 사례도 폭주했다고 합니다. 원래 엘사라는 이름은 늘 신생아 장명순 2000이 아래를 빗돌았는데요. 2013년 역사상 처음으로 엘사라는 이름이 미국 신생아 장명순이 88위에 올랐고요. 프랑스에선 70위, 스페인 50위, 스웨덴에선 3위까지 자매품인 엘시, 엘자까지 장명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와, 역시 이래서 양덕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엘사라는 이름은 엘리자베스의 독일식 이름인데요. 신에게 바쳐진 고귀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들은 독특하면서도 강한 여성의 롤모델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올라프라는 이름도 거의 없다가 13년 기준 22명이 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신짱구라고 이름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애니메이션 밤비가 흥행 후 딸 이름을 밤비라고 짓는 사람이 급증한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은 할머니가 된 밤비 씨 한 명에게 물어보니 학교 다닐 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웃픈 사연. 과연 전 세계의 엘사들은 괜찮을까요? 여기서 궁금증.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혹시나 해서 마이네임에서 검색해봤는데 엘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네요.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만들라 했더니 진짜 왕국을 건설한 디즈니. 디즈니 픽사의 세계관은 실사보다 정교하기로 유명한데요. 아렌델을 기획하기 위해 노르웨이로 현장 견학을 간 것은 물론 얼음 궁전을 그리려고 퀘벡의 얼음 호텔도 방문했다고 하죠. 물론 추워서 아무도 자진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 눈의 모양이 2000 종류나 있는데 이걸 그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눈 결정체 강의도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연히 가장 공들인 건 엘사. 사람 평균 머리카락 수가 9만 개에서 15만 개인데 엘사의 머리카락은 42만 가닥을 만든 걸로 유명하죠. 엘사의 춤 동작은 현대무용가의 컨설팅을 받았고 노래 부를 때 자연스러운 동작을 그리기 위해 이디나 멘젤의 애니메이터 가득한 방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안나와 엘사의 자연스러운 자매 연출을 위해 스튜디오 내 자매가 있는 직원들을 모아 다같이 MT까지 다녀왔다는 사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건 엘사의 성격 설정입니다. 정확히 INFJ로 MBTI까지 설정해놨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설정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를 겪고는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인 상황 또는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겪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죠. 엘사 역시 어렸을 때 안나를 죽일 뻔한 이유로 큰 충격을 받아 사회와 단절하는데요. 이 역시 심리학자들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입을 가린다든지 타인에 대한 방어로 움츠리는 듯한 모션을 자주 취하죠. 반면에 안나는 손을 비비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관심 받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실제 사람 아닌가요? 겨울왕국2가 공개된 지 어느덧 3년차, 도무지 속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죠. 엘사와 안나 성우가 5편까지 만들어달라고 하고 팬들도 난리난리인데 태평한 감독님들. 1, 2편 합쳐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고 3편을 만들 획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제작이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 사전에 절대란 없다며 밀당을 제대로 하고 있죠. 하지만 디즈니가 어떤 회사인가요? 몇십 년 만에 나온 데이트작을 그냥 둘리없죠. 특히 굿즈 매출이 엄청나서 어떻게 해서든 3편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3, 토이스토리4가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죠. 얼마 전 디즈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겨울왕국 팬들을 환호할 만한 뉴스가 등장했죠. 겨울왕국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눈의 여왕 실사판인 한스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디즈니의 눈의 여왕에 대한 집착 대단하네요.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뺨칠만한 판타지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대 중입니다. 엘사와 안나가 현재까지는 등장 예정엔 없다고 하는데요. 제작 초기 단계인데다가 디즈니 동화를 기반으로 한 TV 시리즈 Once Upon a Time에서 눈의 여왕이 엘사와 안나의 이모로 등장하는 걸 보면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계관을 공유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왕국3도 조만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강력한 엘사도 피할 수 없는 감기. 엘사는 공식적으로 추위 면역 능력이 있으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하네요. 얼마 전에 올라프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영상을 찍었죠. 올라프의 말처럼 다들 집콕하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마무리. 아직 주토피아의 소름 돋는 비밀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엽기 떡볶이 다 먹고 싶다.